할렐루야. 오늘 시편 45편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고 또 오늘 깨닫고 설교까지 하게 된 것을 굉장한 기쁨과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야 화살에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이거는 또 45편과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몇달 동안 제가 아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직 아가서를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를 보는데요. 감질만 나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밖에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모으니까,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만큼 아가서와 연관된 설교를 몇번 했는데, 자, 제가 복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5편이 아가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 저의 시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 붙어 있고,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마석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다윗이 쓴 다윗의 원작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새 노래를 지었는데, 이 운율에 맞도록 노래를 짓기 위하여 고라 자손들에게 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표제가 또 재밌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의 노래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찬송, 실하시림 솔로모. 이제 이사케니,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솔로몬의 아가라, 키사라,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솔로몬 노래처럼, 여기도 실 이돗 해가지고 사랑의 노래, 이렇게 이 표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 시편 45편이 사랑의 노래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사님이라는 악기가 정확하게 무슨 악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도, 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소사님이라는 이 글자가, 쉰 알죠? 여러분, 쉰 해가지고, 이 새 괄키가 있는 거, 쉰이 두 개, 소사님 해가지고, 백합화들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꽃잎이 몇 개입니까? 여섯 개죠. 백합화가 여러분 꽃잎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섯 개입니다. 한번 가서 여기 우리 병목안 그 공원에 와서 백합화 많이 있는데 한번 세어 보십시오. 여섯 개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백합화가 어디 많이 나오죠? 너는 샤론 평야의 백합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씀 생각납니까?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표제 자체도 아가서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보고, 저는 아가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깨우치고 난 다음에 45편을 보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과 같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이 시를 쓰는데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내가 감동받아서 썼는데, 이 감동이 누구를 위한 감동이에요? 왕중의 왕을 위한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혀는 내 것이지만 이 혀가 누굴 위해서 사용이 됐다고요? 노래를 짓기 위하여 사용됐다. 마치 서기관이 자기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뺏기는 거예요. 필사하기 위한 것처럼 내 혀 역시 서기관의 역할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거는 내 혀의 말이 아니라 단지 내 혀로 전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어디서 나오죠? 수도꼭지에서 나오지만 수도꼭지가 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원저수지에서 물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듯이 내 혀는 말의 그 통로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된 말이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진짜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의 입술을 먹어보니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감동해서 보니까 이 왕이 신이 하나님이 은혜를 먹어먹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먹으면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 먹으면 그 은혜로 영원히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3절에 나오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위엄을 입으소서. 그런데 이 왕이 위엄을 입술에 먹으면 그게 뭐냐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칼을 허리에 찼다. 옛날에 왕이나 위엄 있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죠. 뭐 지금도 군사들은 권총을 허리에 차듯이 왕이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 허리에 찬 그 칼의 모습이 영화와 위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의 그 시인은 뭘 봤냐니까 제가 보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자기의 그 머리에 속의 환상이었던지 아니면 진짜 꿈에서 본 환상이었던지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제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아마 그 환상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왕의 모습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왕의 모습 속에 메시아가 잉태된 모습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은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라면서 왕이 다스리는 이 병거가 나와. 예. 병거. 그러면서 자, 5절이 이제 중요한 오늘 제가 화살이 나오는데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이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뚫어서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 이 번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도 쉽지가 않은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에다가 화살 꽂힌 걸 이야기하죠. 막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화살에 맞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내 속에 있는 그 원수가 왕의 화살에 왕의 말씀에 오늘 그 은혜를 입술에 먹음
그 은혜의 화살에 우리의 염통에 그대로 꽂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찬양에 그런 게 있죠. I surrender 이거죠. 이거 어떻게 시작하죠? 한국 노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런데 영어 찬양에는 어떻게 됐나? 내가 surrender이 뭐죠? surrender?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포기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는데 뭘 주냐 이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뭘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재물을 요구하십니까? 금과 은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죄를 내놔라 그런 거죠. 마치 뱃속에 이 쓴 것을 먹고 이게 그 오염된 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왕의 화살이 염통을 뚫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것이 공평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공평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의심이 있고 아닌 것 같지만 공평한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의심이 많아요. 여기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해보면요, 다윗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입었냐면 에봇을 입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에봇을 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주일날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더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예. 여러분 염통을 화살로 염통을 뚫는 게 하나님한테는 정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으실 때 우리가 오염된 것을 먹은 것을 그것을 토해낼 때 7절에 있냐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게 왕의 화살에 죽을 때 왕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라면서 왕의 그 왕궁의 아름다움. 이 상하궁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상하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궁의 그 아름다움, 상하는 흰색 아니겠어요? 아마 그 이 죄가 없는 어떤 그런 궁이다. 뭐 이렇게 이 표현 그 의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하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여기 여인들은 왕의 여인들을 여기서 여자들은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성경에서 여자 이야기할 때는 교회나 성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본래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다르게는 왕후라고 하나님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걸 포함해. 그 오빌의 검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 왕의 화살에 죽어서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왕에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죽고 싶잖아요. 우리 표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깜찍해서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살고 싶지만 사실은 삶의 극치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술에서 이런 예술가들은 이 표현을 잘 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처참하거나 저주가 아니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망을 끊고 생명의 줄을 넣으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이거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아가스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스 8장 5절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보같이 잔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같이 강. 그러니까 사랑과 죽음은 강도가 센 거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 죽기를 뭐랍니까 너무 사랑해서 죽고 싶고 또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죽음을 담보로 해야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아가서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느라 했는데 아빠 이게 소사님에 맞췄다 했는데 여러분 소사님이라는 악기가 백합화라는 그런 백합화처럼 생긴 악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샤론 평야에 백합화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샥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요. 딸이여 보고 귀를 기울여. 여기 딸은 어떤 딸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왕들의 딸이 있잖아요. 왕후 있잖아요. 왕과 왕후는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 했는데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샤마이 베트 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들으시오 딸들이여 그리고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나면요 이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제 아내가 엄청나게 효녀입니다. 그래서 시집 왔는데 뭐 처가가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가기도 했지만 제 느낌에 늘 친정 그 힘들게 살아가시는 친정 부모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을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 아내여 아버지 집을 잊으시오 그런 여러 번 했던 게 생각나는데 아마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아버지 집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물건을 샀는데 자꾸 그 헛물건 고치려고 하면은 새 물건이 여러분 물건이니까 뭐 말을 안 하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이 회사, 이 어떤 A라는 회사에 있다가 더 좋은 회사, 월급도 많이 주고 조건도 좋은 B회사로 갔는데 자꾸 B회사에서 옛날에 지내던 A회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B회사에 있는 그 좋은 사람들, 그 좋은 조건을 베푸는 그 사장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면서 11절에요.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아가스를 묵상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그 전에 요한복음을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아가서의 7장 1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7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이제 강의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아가서를 강의할 때 진짜 내 혀의 글솜씨가 내가 말하는 이 말솜씨가 서기관의 북과 같은 그날이 올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느냐 하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더라. 여기서 두로는 이 레바논 그 당시에 그 지중해의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도시에 여러분 두로는 옛날에 페니키아의 선조들인데요. 그 알파벳 ABCD를 고안한 그런 아주 무역에 성하고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뭐를 줬냐 하니까 금뿐만 아니라 뭘 줬냐 그러니까 백향목도 주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 백향목 이야기가 레바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래 두로의 딸들은 레바논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다.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들이 우리가 찬양할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온 백성들이 부한 사람들까지도 와서 찬양할 그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 여기서 아까도 뭐 딸이 나왔죠? 어디 있는 겁니까? 19절에 뭡니까? 여인들 중에 왕의 딸이 있다 했는데 왕의 딸은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앞으로 금으로 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단순히 뭐 추위를 뭐 이게 막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있는 그 천년 왕국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았던 것, 솔로몬이 보았던 것, 그리고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 그 모습이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그냥 잠시 잠깐에 끝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40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을 치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을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치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왕들 보십시오. 치리를 하고 나중에는요, 독재를 해서 잘 살다가 그냥 백성들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칭송받지 못하고 영원히 독재자로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독재를 했지만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뭘 봤기 때문에 그러냐? 그들이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알았고, 나도 그 메시아가 놓은 그 예비한 그 나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봤던 거예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저는 더 자세히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선지자들도 더 자세히 봤다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의지했던 그 제자들은 더 자세히 보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은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로 어떻게 왕을 삼는다는, 우리도 뭐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또 우리는 스택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검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 17절에 45편이에요. 이 사랑의 노래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인도자를 따라서 그 백합파에 맞춘 그 백합파 같은 그 나라에 사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이름을, 여기서 이름이나 시엠 나오,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 왕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는 문 밖 성 밖에 있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 나라에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나라는 말씀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계시, 이 아가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맨 나중에 이렇게,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이 지금 45편도요, 왕이, 이게 지금 뭔가 왕과 그 왕의 딸이 대화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어느 말씀이 왕이 하는 말씀이고 어느 말씀이 딸이 하는 말씀이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뭐 또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아가서도 보면요, 솔로몬이 하는 말과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단어도 많고요. 서로 노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라는 이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자음이 같다고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소리를 들으려면 무슨 소리? 이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향기로운 산이라는 데서는 아마 몰약과 향유를 이야기하는데, 몰약은 그 죽음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염통을 뚫는다 했는데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가서에는 몰약산, 향유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이게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곧 뭐라고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했는데 그처럼 하나님이 강한 이야기. 그래, 모략산 위에 있는 뭐라고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제약을 받지 않고 뛰노는 그 장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 뭡니까? 왕의 화살이 우리의 그 염통을 뚫었던 이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과 솟는 샘이 다른 것은 웅덩이에 썩는 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의 이 물결은 지금도 솟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들판에서 노루와 사슴이 뛰어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산에서 뛰어놀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기쁨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와 같은 그 넘치는 그 감격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저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